오늘 일단 말이죠. 여기 계신 그 주당분들의 숙취해소 방법을 한번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네. 먼저 4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위! 자, 숙취해소 방법 4위. 네. 독수레출. 저 배변 활동이죠. 아, 배변 활동.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5분 정도가. 예, 고개를 계속 끄덕거리죠. 예. 자, 3위는. 예. 해장라면. 해장라면. 12분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면, 예. 네, 2위는. 초코우유. 아, 초코우유. 위협도 보호하고. 아, 다른 것보다도 초코우유? 딸기우 예. 말고. 오. 그리고 1위가. 피자 햄버거. 아, 오히려 이런 느끼한 걸 드셔야 좀 그 숙취가 좀 해소가 되시는 젊은 분들이라 좀 다르네요 우리랑. 아, 아니 좀 뭐 기타 의견으로 또 뭐가 있나요 장동민 씨? 예. 기타 의견이 뭐가 있겠어요? 예. 없어요? 다 있네요. 마누라 잔소리, 마누라 잔소리, 마누라 잔소리. 대장술. 기타 의견 있네요, 있어. 마누라 잔소리 있네요. 마누라 잔소리. 마누라 잔소리. 아니면 해장술. 그,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계속 이렇게. 따뜻한 물을 계속.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숭늉이나 이런 거 만들기도 좀 그렇고, 숭늉이 네.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정수기에 따뜻한 물 있죠, 뜨거운 물. 그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꼭 이렇게 받아야 돼, 불쌍하게. 먹으면 아니 근데 그게 따뜻한 물 해장 됩니다. 왜? 왜? 아니 너무 슬프게 마시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마셔도. 다들 제동식 이렇게 갈 때면 너무 안 됐다 하지만 막상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저 남자를 한번 단 한 번이 없어요. 예. 아니 혹시 여기 지금 그 나온 거 외에 나는 요걸로 좀 숙취를 해소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뭐 다른 걸로 혹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 커피나 아이스크림으로 하세요. 오. 토마토 주스, 매실, 매실, 토마토 주스, 아이스크림, 커피, 또 남자분들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 거 예? 사우나. 아, 남자분들은 또 사우나. 사우나. 예. 사우나. 짜장면요? 짜장면. 짜장면으로 이게 숙취해소가 됩니까? 오. 느끼해서. 짜장면. 곱빼기에다 밥을 말아서 드세요? 그냥 출출하신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